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영이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인 것 우리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노래하면 주의 이름 찬양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청순 예배 워크숍은 처음 참여하시나요? 아니요, 작년에도 한번 왔었어요. 아니요, 작년에도 왔어요. 아, 작년 한번 왔었어요. 아니요, 두 번째인 거. 또 오신 이유가 있다면은? 제가 청소년 찬양단에서 보컬을 맡고 있는데 조금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찬양단끼 수련회 오는 것처럼. 또 마음을 다지려고 한 번 더 왔습니다. 저번에 예배 이렇게 저번에 예배팀 강의를 들어왔는데 되게 유익하고 또 강의를 들을 때 너무 재밌게 강의를 해주셔가지고 다시 왔습니다. 사람들이 뛰는 게 좀 낯설었었는데 이번 연에는 되게 좀 이렇게 같이 뛰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 되고 싶어서 왔습니다. 오시면 어떤 점이 좋으신가요? 저희 찬양단이 함께해서 또 한 마음으로 다시 열심히 하자 이렇게 하는 마음도 다시 다지고 전 청년인데 청소년들의 그 순수한 뜨거움이 좋았어요. 실력들이 너무 좋으시고 배울 수 있는 게 많고 예배에 대해서 더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내년에도 또 오실 의향 있으신가요? 전 내년에 이걸 한다면 꼭 다시 오겠습니다. 네, 충분히 있어요. 네, 기회가 된다면. 네. 뽑으겠습니다. 내년에 오실 분들을 위해서 응원의 말씀 한번 해주시면. 우리 모든 사랑하는 한국교회 찬양부들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되고 우리 함께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됩시다. 여기 꼭 알게 되신다면 꼭 한번 다시 오셨으면 좋겠고 또 여기 와서 하나님의 은혜 체험하고 하셨으면 좋겠고 행복 가득 감사 가득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후회 안 하십시오.